담임 선생님 맡으셔서 많이 긴장되시죠? 학년 초에 아이들과 관계에서 아이들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혹은 불만을 표시했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어떻게 이를 다루셔야 하는지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동쌤의 아름다운 수업에서 애당초 있었던 어느 한 챕터가 통째로 편집된 것이 있습니다. 그 사례가 어떤 사례냐면 그 아이가 첫날, 3월 첫날이죠. 아이들에게 이제 하고 첫날 OT를 하고 보냈는데 수업 끝나고서 이제 애들 한 아이가 저한테 다가오더니 선생님 저 사물함 식원장치 고장 났어요. 그러면서 짜증을 확 내더라고요. 첫날인데 제가 슬쩍 봤더니 뭐 식원장치 고장 난 게 그 아이 것만이 아니고 7개 정도는 고장 나 보였습니다. 그럴 때 이제 불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 니거만 고장 난 게 아닌데 그렇게 선생님한테 그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겠니? 하고 이제 형식을 문제 삼을 수 있죠. 그렇게 내가 공격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감정을 살짝 억누르고 아 그래 내가 바로 그 이야기해서 고칠 수 있도록 해볼게. 그렇지 않으면 사물함을 바꾸는 것도 방법일 것 같으네 라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혼잣말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웬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자꾸 생기지? 이런 말을 혼자 하더라고요. 그로부터 이제 우여곡절 끝에 그 아이 집안에 집안 어른에게 상당히 커다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제가 집사람이 한때 당신은 우울 환원증에 걸린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의 낯선 행동의 그 원인을 우울함에 돌린다는 뜻이죠.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이 아이가 따지잖아요. 제 낯선 행동 여섯 가지를 끼떴다 방잠땡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 따지는 행동 속에 상당한 우울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아이가 만약에 그때 제때 그렇게라도 불만을 표출하지 않았으면 이 아이는 점점 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비극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제가 취한 처방이 뭐냐면 이 아이의 1인 2력을 보고서 그 아이가 1인 2력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것이었어요. 그 내용이 워낙 그 어머니나 아이가 그로부터 이렇게 상처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않은 것 같아서 결국 통편집해서 글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애들이 불만이 있을 때 따지거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담임 선생님이 물론 뾰족하게 말하니까 아픕니다. 그렇더라도 아, 그 순간에 이 아이가 많이 아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걸 따뜻하게 품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한술 더 떠서 나는 이런 애들이 좋더라. 앞에서 얘기하면 앞담이요, 건의가 되고 발전이 되지만 그걸 얘기를 안 하고 뒤로 가서 아유 우리 담임은 뭐 예를 들어서 칭찬 스티커에서 짬뽕 짜장면 사주는데 앞에서 선생님 탕수육은 안 돼요? 당당하게 한번 얘기해 보지도 못하고 에휴 우리 담태원
짬뽕하고 짜장면만 먹고 살았나 봐. 이렇게 얘기하면 뒷담이 되고 발전이 없죠.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이 자리에서 약속합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의 뒷담을 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제가 뒷담한 것을 알아차린 학생에게 문상 만 원짜리 한 장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도 뒷담하지 말자. 이런 뜻이죠. 뒷담은 쓰레기입니다. 버려진 거예요. 친구인 나에게 떳떳하게 할 말이 있으면 내게 와서 했겠죠. 혹은 그것이 가치가 있다면 친구라면 와서 얘기했을 겁니다. 내가 없는 데서 한 말은 쓰레기예요. 던져버린 휴지 조각에 불과한 거죠. 근데 못난 것들은 그 쓰레기를 주워다가 아무개가 뭐라고 그랬다고 전합니다. 쓰레기 차죠. 그리고 뒷담을 듣고 화를 내는 사람은 뭐예요? 남이 버린 쓰레기를 담았습니다. 자기 가슴속에.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통이 되는 거다. 그래서 제가 만든 노래, 뒷담은 쓰레기송. 뒷담은 쓰레기, 남이 버린 쓰레기. 뒷담을 옮기면 나는 쓰레기차. 뒷담은 쓰레기, 남이 버린 쓰레기. 뒷담에 화내면 나는 쓰레기통. 네, 아이들의 따지는 것 속에, 날선 비판 속에, 왜 나에게만 이런 힘든 일들이 벌어지나 라는 우울이 담겨져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담임선생님께서 학년 초에 아이들의 그런 날선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여 주시느냐, 이거에 따라서 1년 내내 학급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 앞에서 건전하게 비판하고 제안하고 하는 그런 학급이 되든지, 아니면 뒷담이 무성한 그런 음습한 학급이 되든지, 그 갈래끼리 선생님들이 학년 초에 어떻게 이를 바라보시느냐, 이를 대하느냐, 거기에 선생님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